네, 다음에 66번 가겠습니다. 자, 60번은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전부 수용됐죠? 원시제 불용입니까? 후발제 불용입니까? 자, 후발제 불용 뭐가 떠올라야 돼요? 후발제 불용. 쌍무 계약 뭐하고? 근데 뭐하고? 뭐하고? 이행 불용. 자, 이행 불용 뭐 있어요? 이행 불용. 매년 갑을 합시다. 그럼 뭐죠? 갑한테 귀가 있고, 을한테 귀가 없는 거고. 이거는 갑한테 귀가 없고, 을한테 귀가 있을 수 있고, 갑한테 귀가 없고, 을도 뭐야? 그럼 여기 A, B, C 중에서 어느 거 해당하는 거야? 수용됐으니까. A가 된다는 얘기지. 자, 1. 매매 계약의 목적인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틀렸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두 번째, 을은 가맥의 계약 체결상 과실을 모를 수 있다. 계약 체결 과실은 어디 있는가? 이건 원시적 불능에 전부 불능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맥의 귀책시는 이행 불능? 이거라고요? 아니죠. 그죠? 네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맥의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잘못이 없잖아요. 정답 몇 번? 4번, 다섯 번째, 을은 가맥의 채무를 이유로 채무 불행입니까? 아니죠. 제목 가지고 간 거예요. 용어 잘 쓰라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인지 이행 불능인지 위험 부담인지 그 용어 선정하는 것이고요. 66번은 4번이었고요. 67번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5번이네. 채권자가 기간을 뭐하지 않거나 정하지 않거나 최고하고 또 정해 상당하지 않을 때 최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상당 현장에서 원래 뭐 해야 되죠? 최고 해야 되죠? 그럼 아까 했어요. 갑하고 있을 때 우리 뭐 안 줘서? 중독으로 안 줘, 중독으로. 지체 맞죠? 그래서 갑이 더운 여름날 깽깽 나가서 뭡니까? 어디 가서? 우체국 가가지고 뭐예요? 예? 편지 보냈어. 뭐라고? 편지를 뭐 보냈어요, 지금? 최고했어, 최고. 빨리 뭐 하라? 근데 최고면 상당 기간 정해야 되겠지. 근데 최고했는데 뭘 정하지 않았어?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자, 이것이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만약에 뭐가 없으면요. 효력이 없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더운 여름날 또 어디 가야 돼, 또? 또 우체국 또 가서 뭐 해야 돼, 가서? 또 편지로 다시 또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을이 잘못이 있고 가면 뭐가 없는데? 이렇게 우체국 들락날락 걸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할 필요 없고. 상당 기간 정하지 않아도 이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상당 기간 지나서 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응? 아니 해제권 뭐예요?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최고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행 지체 찾으러 가보세요. 이행 지체 페이지 184페이지 가세요. 184페이지 가시면 544조 있죠? 544조 이행 지체 해제했죠?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정해서 말지. 그럼 상당 기간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있어. 왜? 그럼 다시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 최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짧은 최고 해석하면 돼.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자, 6번 몇 번이다. 거기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 보충 설명할게요. 쌍무 계약에 뭐 있어서? 이행 지체에 있어서 해제권이 뭐 하려면? 발생하려면 채권자는 최고 기간 동안 이행 지급을 뭐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뭐 되면? 병가로 일단 뭐가 발생하면? 해제권 발생하면 그 후에는 이행 지급을 할 필요 없다?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60번에 4번. 채무자가 뭐 하지 않겠다고?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건 544조 두 번째 단서를 본 거예요. 그러나. 60번 5번이었고요. 다음 68번. 계약 해제에서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한 제 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요거 하면서 제가 하면서 설명했던 게 뭐 있어? 금동화줄이냐 썩은동화줄 얘기했었지. 금동화줄은 뭐예요? 썩은동화줄입니다. 기억. 해제 전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이 채권은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권리죠. 그러면 썩은동화줄이야. 여기에 연결된 사람 뭐야? 보호받을 수가 없다. 면 해제 전 계약의 목적물을 만 사람이요. 물건은 사라지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이게 뭐야? 금동화줄이야. 목적물 사라지 않죠?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누구하고? 매수인. 자, 등기 매수인 건 뭐였어요, 지금? 계약 체결하고 태양 요건 갖춘 자. 금동화줄.
또 완벽한 권리니까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 1. 계약 해제 전 목적물 위해 저당권 뭐 받은 사람? 설정 받은 사람. 자, 목적물은 물건이죠.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보세요. 거기 니은하고 리을은 목적물 아니야. 목적물. 금, 동학줄에 연결된 사람은 뭐다? 보호를 받죠. 그 다음 미음 보세요. 계약이 뭐가 된 후? 해제된 후. 계약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 선의로 물건을 모은 사람? 취득한 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제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습니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니은, 니을 물건에 연결된 사람이 일단 보호대상이라는 거. 정답은 1번 뺏기 없습니다. 69번 갑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5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아요. 네, 원상회복물을 부담한다? 안 되죠. 그러면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의 차이가 뭐예요? 법정 해제는 코스가 뭐야?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무슨 해제는? 왜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착수, 전 하는 거니까. 왜 손해배상이 없어요? 귀책사익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니까.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해야 되고 무슨 배상?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뭐도 없고요. 원상회복도 없고 무슨 배상? 있을 리가 없죠. 69번에 1번. 매매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죠. 계약금 교부계약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 계약, 위약계약금으로 인정되려면 당사의 그런 뭐가 있을 것? 특약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매매기타 주된 계약에 부사에는 무슨 권리? 아니, 종된 뭐야? 계약이죠? 근데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계약금이 뭐가 돼 있어도 교부돼 있어도요. 상대방 체불을 이유로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 4번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4번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이거 무슨 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해약금 해제는. 그 다음에 이제 70번 갈게요. 갑수의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이를 병한테 전매하였다. 갑이 등기 명의가 남아있음을 기관으로 정해 뭐요? 이중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 자, 그러면 을이 병에 대한 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갑수의 토지를 을이 뭐하노? 네? 매수한 후 이를 누구한테? 병한테 뭐했어요? 전매했죠. 근데 갑이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관으로 정한테 이중으로 등기 경료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 을, 병, 그 다음에 갑부터 누구한테? 정. 그럼 등기는 누가 넘어갔어요? 여기서 일로 넘어갔지. 그죠? 그럼 을은 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 거예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팔았다는 얘기지. 그럼 타인 거라는 얘기지. 우리 팔았을 때 그럼 뭐야? 권리 전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거죠. 병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부동산한테 등기부 안 떼볼까요? 떼본다고 봐야 되겠지. 자, 봅시다. 그럼 거기 1.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지만 원시적 불능으로 다루어지지 않지요. 불능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병은 그의 서랑 뭐 하지 않고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병이 선일 때하고 악일 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선일 때 어떻게 돼? 악일 때 너 기억 안 나나? 이게 전부지? 일부일 때 어떻게 돼? 여기는? 아, 여기는 X가 없어. 수정 부족일 때는? 이 동그라미 이렇게잖아. 그럼 X단 들어가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X단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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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옷 따라서 가볼게. 이렇게 여기 비교하려고 그냥. 특징이 뭐 있어 여기? 아, 이게 다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뭐, 이걸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이건 선이 악이 묻지 않고 해제권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요거 물어본 거 밑에 물어본 거 아니잖아 지금. 세 번째, 병이 선인 경우에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기는 손배가 안 되잖아. 선이만 하겠지. 아, 근데 여기 4번에 보시면 병이 뭐일 때? 아기일 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있죠. 다음에 물을 수 있다고 했죠? 아, 근데 미안하지만 권리 전부일 때는 그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요. 예? 일부하고 수정부족일 때는 예? 1년이란 그 기간 제한이 있는데 권리 전부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 살짝 어쩌는 거야. 정답 몇 번이다? 4번. 을의 귀책세로 이행불능을 초래한 경우 체불이행 일반 원칙에 따라 병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으로 끌고 들어가면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번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 이 선의가 뭐 안 날로부터 1년 아기가 계약한 1년 그런 규정이 없어. 그건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 일부하고 뭐 여기 수량 부족일 때 고의가 나와 있지. 여기는 조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4번. 그 답이 없어가지고 헤맸을 거예요. 막. 몇 번? 4번. 자, 71번. 자, 환매관 설명으로 온 것은 1번. 환매권은 재산권이니까 양도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목적이 된다. 1번 정답. 두 번째, 동산 환매 기간은 2년이 아니고 뭐요? 3년 넘지 못하고요. 기간 연장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부동산 환매 계약이 체결되고 환매권이 뭐가 됐다? 등기됐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아니요. 유효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매수인이 소유자죠?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한데? 유효하고 현재 소유자 판 것도 뭐하다? 유효한 거죠. 단, 그 사신 분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봤으니까 판매권 행사하게 되면 그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팔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환매 계약의 체결,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법원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몇 년? 3년으로 보죠.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 환매가 성립하지 않지요. 실제 대금을 뭐 해야 돼요? 제공해야 되겠죠. 자, 환매를 보시고 싶으면 197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그거 맞춰봐, 그렇게 주문하고 한번. 뭐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유학집을 자꾸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보면 그 유학집 자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부분이 또 보고 또 봤던 부분을 가게 되면 아, 환매가 중점이 어디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놨으니까 594조에 적혀있어야 적혀있어요. 가로 열고 의사표시만으로는 뭐하고 부족하고 실제 환매되고 뭐할 것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71번은 1번이었고요. 다음 72번.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누구 소유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유익비 포기 특약하는 거예요. 유익비 뭐한다? 포기 특약.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1번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뭐한 것? 임차권 양도는 배신행위가 아니다. 세 번째는 유익비는 존속 중 하면 안 되지. 언제? 종료 후. 필요비는? 즉시 필요비 유익비 항상 의식하면서 푼다. 네 번째. 임차인 임대인 동의하여 임차물을 전제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서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 취득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을 때 병은 강한테 의무는 있지만 뭐는 없다? 권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전대차가 이루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전관계가 소멸합니까? 전대차하게 되면요. 그래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73번 갈게요. 갑으로부터 2012년 8월 1일 기간 약정 없이 건물 소유를 목적 토지를 임차인은 지상의 건물을 뭐 했고? 신축했고 2004년 10월 23일 임대차계약 해지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 13번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뭐가? 기간 약정 없이 이게 키워드야. 그 다음 두 번째 해지 통과가 키워드야. 해지 통과 기간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제기한 토지 인도 및 철거 소송에서 을이 뭐였다? 패소해서 뭐였다? 판결이 뭐였다? 확정됐어요. 그럼 뭐야? 토지 인도하고 건물 뭐하라? 철거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전 있죠? 네? 철거 전이라도 건물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가 뭐야?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조심하세요. 3번.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이 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건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왜 갱신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토지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매수권 행사하면 매매가 됐죠. 매매가 된 후에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무슨 관계? 동생 관계 있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갑을세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다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매수권 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 통고 받은 것도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임대차 해지 통고 600-75. 전세권 소멸 통고는 66. 전세권 소멸 통거는 66이고요. 임대차 해지 통거는 뭐다? 600-75. 숫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74번 갈게요. 주택 임대차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을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주임법상의 우선 면제권을 뭐 할 수,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임차권과 분리된 뭐만?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준법상 우선 배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조심하세요. 자, 뭐랬습니까? 임대차 종료 후 을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만 행사하죠? 신소유자한테 행사하지 누구한테? 전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없죠? 대항력 갖춘 후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보증금은 누구한테만? 현 소유자지 누가 아니다? 전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음 75번 갑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2번. 자, 가름골 때 것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종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한 번 더 갱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최초의 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서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정 갱신은 다른 말로 뭐죠? 묵시 갱신 또는 자동 갱신이거든. 그럼 자동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의 최초의 계약에서 몇 년? 5년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즉, 말이 없으면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갱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있죠? 이게 뭘까? 이게 소액보증금이야. 최우선 면제 있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선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된 자가 수익임차보다 더 먼저 보호를 해줍니다. 당연한 거야. 75번은 2번. 계약갱신 요건하고 법정갱신은 제도가 다르죠. 자, 그럼 마지막 연도야. 마지막 연도에 뭐야? 해고서 다 끝났어. 오늘 다 써먹었어. 근데 주인 말이 없어. 갱신돼, 갱신 안 돼. 갱신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하고 뭐는? 법정갱신은 제도가 다른 거니까 그것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법정갱신 가서 정리하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법정갱신은 어떻게 꼭 튀어나와요. 이렇게. 자, 76번은 그냥 조문 이야기야. 2번이 틀렸어요. 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 단, 과다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 집회 결의 과반수. 4분의 3입니다. 2번 틀렸고요. 자, 77번 틀린 질문은 1번.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 공에 속하고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지분 비율에 대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전유 수준이 여러 사람 공유일 때는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되고요. 공유자 1인을 정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비율 아니에요? 지분 비율 아닌 것보다 1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77번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하셔가지고 78번 비전형 담보 설명 좀 틀린 것. 이것도 사람 화가 나, 화. 자, 2번 보시면 뭐랬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강제 경매 등 개시 결정이 있죠?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법원에 정한 사항을 법원에 뭐요?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요? 최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거기다 영어로 한번 써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 can하고 must가 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아? 괜히 뭐야? 이거 할 수 있다지. 머스터는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가끔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어요. 잘 안 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법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디에 또 칵 꽂혀가지고 장난친 거야 지금. 그 물어볼게요.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해야 한다. 일괄 경매 해야 한다 그러면 토지만 경매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일괄 경매 하시던 얘기는 하기 싫으면 토지만 경매 캔 하시던 얘기 아니야. 그런 데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은 끝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반드시 최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 2번 질문 조심하세요. 왜 최고 할까요?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일반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당사자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모르는 거니까 그 일반 가등기인지 아니면 뭐야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려달라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만약에 신고 안 하지 배상 못 받아요.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79번 79번은 갑은 을에게 법률 행위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고 을은 갑사의 사정을 뭐야 전혀 모르는 병한테 부동산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 한참 일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이게. 1. 갑을세 양도 담보 계약 체결하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게 선의 병이지. 그럼 가담법 11조에 따라서 양도 담보권자 화살표 제3자 선의는 보호를 받는다. 다음, 을의 기망이로 갑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다 그런 얘기죠. 갑이 을의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죠. 그래도 뒤에 건너간 병은 선의죠. 110조 3항에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병 보호받죠. 세 번째는 갑이 과실 없이 중개분 착오에 빠져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다. 취소했죠. 그래서 선의 병 제3자는 보호를 받죠. 네 번째는 A로부터 강제편을 면탈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자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격려했죠. 통정의 표시죠. 선의 제3자 보호를 받죠. 근데 다섯 번째는 갑이 등기서류 유지해서 탄수의 부동산을 차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실을 모르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했죠. 다시 또 모르는 병한테 넘겼죠. 왜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0번 뭐냐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뭔 소리 하는 거 하자면 다 못 씁니다. 70번 정답 몇 번? 5번. 80번. 자,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겁니까?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명의신탁이 왔죠. 무조. 이렇게 내려가서 저희는 매매계약했죠? 매도는 몰랐겠지? 매매계약 무조. 느낌 같죠? 누가 소유자? 소유자가 소유자다. 항상 서로 말해요. 그러면 1.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 할 수가 없지. 왜? 명의신탁 자체가 뭔데? 무인은 어떻게 해지를 해야?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 이득은 본 자체이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다. 근데 을이 자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갑한테 이전했죠?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요 임의적으로 신탁자한테 소유권 넘겨주면요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소유자인데? 을이 소유자인데. 정답 몇 번? 1번. 자, 그럼 또 한번 앞에서부터 문제 몇 가지 또 체킹해 볼게요. 체킹해 드릴게요. 자, 거기 44번 가서 정리하세요. 몇 번이요? 몇 번? 의사표시 관련 얘기 정리하시고 46번 정리하세요. 몇 번? 두 개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49번 있죠? 기한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 채무자 위한 것 추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2번. 등기 추정력까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등기 무슨요? 추정력. 그 다음에 54번. 점유자 회복자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빠짐없이 뭐 한다? 나온다 기억하시고. 57번 있죠? 지상권 이야기 있죠? 57번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60번. 몇 번? 60번 소멸시효 반드시 뭐 한다? 정리하세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65번 체킹해 드릴게요. 몇 번이요? 동시행관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6번 용어 기억하세요. 용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번 몇 번? 계약금 계약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73번 확인해 주세요. 몇 번? 73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75번 갱신 요구하고 뭐예요? 법정 갱신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번 몇 번이요? 계약 명의신탁 있죠? 읽으세요. 자, 제가 여태까지 책을 다 읽고 있어요. 벌써 몇 주 됐어요? 벌써 어? 3주 됐잖아 벌써.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벌써 뭐예요? 벌써 또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에요. 추석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다음 주에 몇 회? 8회 또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